본 영상에서는 사전 조사 기간의 시스템을 통해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 볼까요? 매치고 사전 조사 기간이란 학교 개원부터 학과 관리까지 조사의 기본이 되는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학교 개황과 학과 관리를 마무리해야 본 조사에서 사용하는 메뉴가 생성되므로 본 조사 전에 학교 개황 입력과 학과 관리 확인 및 제출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전조사 데이터 입력과 관련된 메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교 개황입니다. 학교 개황은 학교의 기본 정보, 규정, 현재 완성 여부 등을 작성하는 메뉴로 사전조사 기간에 학교의 총괄 담당자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데이터를 항목별로 직접 입력할 수도 있으며 이전 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 전회차 입력 내용에서 변경된 내용만 수정하여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입력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저장 내용 검증 순으로 버튼을 클릭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저장 버튼은 사전 조사 기간에만 활성화됩니다. 따라서 사전 조사 외 기간에 학교 개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면 캐디콜센터로 연락하셔서 기간 설정을 별도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용 검증을 클릭했을 때 화면과 같은 팝업창이 나타난다면 검증에 맞는 사유 코드를 선택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일 검증에 검출된 내용이 데이터 오입력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라면 데이터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유 중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으면 기타 코드를 선택하여 사유를 직접 입력한 다음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검증까지 완료하면 제출 버튼이 활성화되며 입력한 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과 관리 메뉴입니다. 고등교육 통계조사에 사용되는 학과 정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표준 분류팀으로부터 연계됩니다. 따라서 학과 관리는 조사에 사용되는 연계학과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학과 관리 화면에서는 신규학과와 중복학과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신규학과의 경우 학교 내에서의 신규학과가 아닌 전국 고등교육기관 내에서 신규학과의 경우에만 신규학과로 분류되므로 이점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신규학과가 있을 경우에는 표준 분류로부터 자동 연계된 영문학과명을 확인하신 후 학과의 커리큘럼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중복학과는 동일한 학과명에 대한 코드가 중복적으로 발급되었을 경우에 보여지는데 전 회차에서 사용한 학과 코드가 최초 선택되어지므로 같은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모든 정보가 입력되었다면 하단에 있는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등록 버튼은 학교 개항이 완료되어야 생성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학과 및 중복 학과가 모두 해당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과 관리 밑에 있는 학과 조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학과 조회 메뉴에서는 표준 분류로부터 연계받은 학교의 학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해당 회차 학과 정보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사 기간에 학과 수정 사항이 발견되어 재연계가 필요하다면 먼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편 재단위 조사 시스템에 학과 수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난뒤 모든 교육 통계 조사 시스템 내 학과 관리 안에 있는 학과 조회 화면에서 재연계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계는 표준 분류팀에서 학과 정보가 연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바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학과 재연계가 진행되면 기존에 제출했던 데이터는 모두 삭제되므로 학과 수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사 기간에 학과 정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시고 부득이하게 학과 수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연계 전에 반드시 등록한 자료를 백업하시기 바랍니다. 재연계 신청을 클릭하고 신청 사유를 작성한 다음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재연계 신청이 완료되면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재연계 신청 버튼 옆에 신청 날짜가 표시됩니다. 따라서 학과 재연계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메인 화면의 나의 알림 메뉴 혹은 총괄 관리 위에 학과 모니터링 화면에서 학과 등록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연계가 완료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의 알림에 새로운 알림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이후 학과 정보를 확인했을 때 이상이 없다면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학과 관리까지 제출을 완료하시면 화면과 같이 원자료 등록, 기초집계, 입력장표, 공시연계장표 메뉴가 나타납니다. 위에 네 가지 메뉴는 본조사기간에 입력이 가능하며 사전조사기간에는 입력이 안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조사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입니다. 학과 수정사항이 발견되어 학과 재연계 신청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교내 교육편 재단 위조사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등교육통계조사 시스템에서 재연계 신청을 하기 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표준 분류팀에 먼저 학과 수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육통계조사 담당자 선생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